퇴임 후엔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시끄럽게 살고 계십니다. 사전은 1000평이 넘습니다. 개 키우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공간입니다. 이런 분에게 애국심과 양심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대통령 직위 로또 복권 당선으로 착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대한 법률에 적용돼 온전하게 예우를 받는 유일한 분입니다. 엄청나게 존경스러워야 마땅합니다. 자칫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답게 말입니다. 퇴임 후엔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시끄럽게 살고 계십니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 탄핵당하고 경황 없이 청와대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려견 새로미와 희망이 새끼 7마리를 두고 나온 것을 두고 버려진 진돗개가 안타깝다. 대선 출마만 내가 안 했으면 직접 인수해 키우고 싶다고 했던 분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첫 회의에서는 우리 부부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비는 내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엄청난 애견인이자 공사가 분명한 분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과연 두 분의 부부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를 청와대 재임 시절에 직접 부담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퇴임 6개월 만에 개 3마리 키우는 비용 250만 원을 정부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강이, 곰이, 다온이를 파양해버렸습니다. 불과 6개월 만입니다. 이 뉴스는 BBC, CNN, 더 가디언, 로이터까지 보도해 해외 언론까지 돼서 특필해서 국가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오늘 좀 저도 쫌스럽지만 따져보겠습니다. 정부 수립 70년 동안, 즉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식까지 나라 빚은 660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나라 빚은 421조로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로 인해 천조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고 출발할 수뿐이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빚은 누가 갚습니까? 국민이 갚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분별한 포퓰리즘, 돈 뿌리기와 실패한 투자로 빚을 양산한 문재인 대통령은 빚을 갚지 않습니다. 퇴임 직전 셀프 법률 개정으로 본인이 받는 연금 1,400만 원 전액을 비과세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12조 3항에 있는 비과세 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그리고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사이에 슬쩍 전직 대통령 비과세를 끼워넣는 꼼수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분은 셀프 훈장 수여까지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까지 포함해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훈장을 셀프 수여하면서 두 세트의 제작비로 1억 3,647만 4천 원을 썼습니다. 금과 은, 루비, 자수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안중근 의사, 김좌진 장군이 받은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 1등급 제작비 172만 천 원에 40배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훈장 수여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그리고 경호원 65명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전은 1000평이 넘습니다. 개 키우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공간입니다. 사저 옆 경호 부지 매입에 22억 원, 경호동 건축에 40억 원, 조경민 차폐시설 조성을 위해서 4억 원을 썼습니다. 심지어 연금은 매년 2억 6천만 원에서 3억 9,400만 원으로
비서실 활동비는 7,2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차량 유지비는 7,6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으로, 국외 여행비는 4,8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민간 진료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간병비 지원비는 4,300만 원에서 8,700만 원으로 셀프 인상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장신구 비용은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인도 타지마할 등 4억 원에 달하는 공짜 여행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에게 애국심과 양심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아마 대통령 직위 로또 복권 당선으로 착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 의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부디 소득세법 12조 3항을 개정해서 문 전 대통령이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과 함께 빚 갚는 데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양심입니다.